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앵무새들한테는 아주 살판 나는 계절이죠. 앵무새는 출신부터가 열대 지역의 새인지라 당연히 추운 것보다는 더운 기후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앵무새도 결국은 생물인지라 더위를 느끼고 경우에 따라선 더운 걸 싫어하고 못 버텨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앵무새의 목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욕을 왜 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목욕을 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온몸에 땀이 나니 몸이 찝찝해서 중요한 약속에 나가기 전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부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치료 목적의 목욕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은 몸에 땀이 나니 피부가 끈적거리고 그런 불쾌감이 드는 걸 없애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새는 땀을 흘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에게 목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앵무새에게 있어 목욕의 목적은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목욕은 더러운 때를 씻어주고 깃털의 결을 재정비하며 새의 털에 붙어있는 기생충이나 기타 이물질들을 떼내는 등등으로 깃털과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로 청결이죠. 목욕을 하면서 물장구를 치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해소이죠. 세 번째는 몸을 물에 담그고 묻힘으로써 더위나 신체 활동으로 인해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함입니다. 바로 체온 조절이죠. 이렇듯 새에게 있어 목욕은 단순히 씻는 것만이 아닌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목욕을 어떻게 시켜줘야 할까요? 사람이 키우는 새에 목욕하는 유형은 자가 목욕과 유도 목욕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가 목욕은 새가 스스로 하는 목욕입니다. 물을 떠다 놓으면 스스로 몸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면서 신나게 씻지요. 자기가 몸을 씻고 가꾸면서 깃털을 관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유도 목욕은 새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닌 사람이 직접 물을 뿌려주면서 하는 목욕입니다. 직접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게 아닌 내려오는 물줄기를 그대로 받으면서 느끼면서 씻는 목욕입니다. 사람이 물을 뿌려주는 걸더 선호하는 앵무새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람이 직접 물을 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우나 개체에 따라서 싫어하기도 하는 목욕 방법이에요. 하지만 교감의 확인 및 증대, 청결 유지 등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목욕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가 목욕과 유도 목욕을 둘다 좋아하는 새도 있고 또는 둘중 하나만 선호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왜둘중 하나만 좋아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건 딱 정해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목욕을 하게 된 계기나 과정에 따라서 좋게 인식될 수도 나쁘게 인식되는 걸 수도 있고 주인이랑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진 상태에서 다시 새를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겁니다. 앵무새 목욕에 대한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